마담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오늘? 글쎄요, 바쁘게 보낸 하루긴 한데 매출이 잘 나왔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1호 전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카드 매출이 117만 원이 나왔네요. 당구하신 분이 61명, 그다음에 식권 10명, 합익 206만 4천 원입니다. 현금과 카드를 더한 금액은 206만 4천 원. 샵앤샵 형태로 푸짐한 한 끼 식사와 반찬을 팔아 1호점에서 벌어들인 돈은 한 달에 약 5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4개의 매장을 합산하니 무려 2억 원.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녀의 밥을 먹은 셈입니다. 이번엔 저희 아파트 3억, 저희 엄마 사들인 아파트 3억, 그다음에 이번에 구입한 아파트 2억, 그리고 1, 2, 3, 4, 5점 보증금 5천씩 해서 2억. 세 채 집과 매장 4개까지 7년간 일군 자산도 15억 원. 작은 변화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가난 탈출이 최대 목표였던 시절, 대학 합격증은 그녀를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할 돌파구였습니다. 꼭 대학 가야 돼? 엄마가 소개해주는 회사 들어가면 안 돼? 돈이 뭐라고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내야 했는지 모든 게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냥 많이 속상하셨겠죠. 그 말을 하시는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식한테 뭔가를 해줄 수가 없다는 그 말 자체가 쉽지 않은 말이었겠죠.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더 독하게 악착같이 가게를 읽었던 것 같아요.